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비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호텔신라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KT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사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이틀 내림세를 보이다가 어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시장 지표는 중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락으로 나왔네요.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근데 미국 장을 보면요, 제가 미국 주식도 하는데 팔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을 보면은요, 중국, 홍콩 등이 올라오고 있죠. 텐센트. 텐센트를 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춘장 냄새가 물씬 풍긴다. 한국과 중국,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갔다. 이제 고평가된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갈 것 없는 시기, 미국이 갈 것 없는 시기에 도피성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지수는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도 차트가 너무 이쁜 정별 패턴으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은 대형주도 너무 차트가 이뻐지는 모습을 그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현대차 같은 게 이제 정배열 모습이 딱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하락이 시작됐고 2차전지도 정배열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막 올라간다 하고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는 한쪽 방향만 매개하지 않고 글로벌 투자자들, 선도 투자자들은요 양쪽 방향을 다 매매합니다. 우리는 이제 숏이나 공매도의 입장에서도 증시를 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큰 어떤 종목들을 많이 땡겨 올린 이후에 그것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선별적인 저는 AI, 로봇, 드론, 뭐 정부 정책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시장 예상을 중립으로 해주셨는데 이 부분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의 성장이 강세가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주시면서 정부 정책에 주목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2400선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시장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습니다. 이 2400선을 좀 뚫어줬으면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종목별로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시장이 뭐 미국에서 금리라든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또 크게 안 나오죠. 이 좀 사실은 얇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좀 답답한 그런 시장들이 펼쳐지는데 이 미국에서의 나오는 이런 금리 경기 침체 우려감들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2400선을 또 뚫기에도 만만치 않은 뚫으려면 무언가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시가총이 높은 기업들이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건 맞으나 지금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갇혀 있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중국 홍콩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분위기가 경제가 다시 문을 엽니다.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도 있고요, 엔터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장 움직임 예상해 주시면서 중국 관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저는 한 2주 전부터 이 시간대에 말씀드린 것들이요. 종목을 세 가지로 들고 왔는데요. 삼천리, 다우데이터, 그리고 비올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세 종목 다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올의 경우는 19% 수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시세와 무관, 지수와 무관한 종목입니다. 지수 무관하게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주식이 더 간다. 자, 비올 오늘은 또 비올에 대해서 관심을 드리는데요. 이제 19%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만 담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4,6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업은 이제 초미세 바늘 피부 재생 기술을 갖고 있고요. 북미 이익률이 50% 이상 육박되고 있고 북미에서 실퍼맥스죠. 판매량이 급증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요 타이밍 자체가 정부 정책 마스크 해제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요 아래 링크를 보시고 저의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학 기사님. 네,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춘절까지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국이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모멘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절 이후를 본다라 그래도 계속적으로는 실적 증가는 예상이 되고요.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도 좋고요. 맨스점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수요는 계속적으로 좋다. 그래서 면세점 실적도 뭐 22년 4분기도 좋고요. 23년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에서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호텔 레저 부문도 실적 상당히 좀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호텔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양호한 실적,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는데 실적까지도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